대찾기 국민운동본부의 정민우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여러분, 천하 제일 깨끗하고 공정한 척하는 검찰, 그들의 계좌는 과연 깨끗할까요? 유사일에 한 번도 까본 적 없는 검찰의 계좌, 그 계좌를 깔 수 있는 곳이 공수처입니다. 공수처를 설치하라! 공수처를 설치하라! 오늘은 지난 수요일에 잠깐 설명드렸던 익성펀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성펀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분이 국내외로 빼돌린 비자금을 찾는 그 물줄기를 여는 시작이 됩니다. 익성펀드 얘기하실 때 여러분 우회상장이란 말 많이 들으셨죠? 네. 우회상장 굉장히 어려운 말이 같이 들리지만 쉽습니다. 익성을 바로 상장시키기 어려우니까 다른 기업의 어깨를 딛고서 익성을 상장시키는 겁니다. 그럼 이 익성 펀드 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익성이지요. 익성은 누구일 겁니까? 자, 익성펀드는 MB 시절 10년 전에 기업 털어먹기, 기업 사기 수법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돈 세탁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익성펀드 수사는 그분의 비자금 물줄기를 여는 수사입니다. 동시에 검찰, 판사, 그리고 그분의 검은 커넥션을 여는 수사입니다. 저희 비자금 되찾기 국민운동은 익성펀드 수사를 고발하겠습니다. 저희 운동본부가 저와 운동본부가 앞서서 고발하겠습니다. 전문가분들이 도와주시기 말씀드립니다. 익성은 그분의 비자금의 물줄기를 여는 수사입니다. 익성을 수사하라! 익성을 수사하라! 익성을 수사하라! 감사합니다. 네.